101번. 바람직한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이기심, 조급증. 2번. 집중력, 충동성. 3번. 인내심, 준법정신. 4번. 인명존중, 자만심. 정답. 3번. 해설. 운전 중 바람직한 마음가짐에는 인명존중, 준법정신, 배려와 양보심, 집중력, 인내심 등이 필요하다. 102번. 안전한 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태도로 맞는 것은? 1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경음기를 계속 울려 내 차의 존재를 알렸다. 2번. 급한 약속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차로 변경을 하였다. 3번. 출발 전에 운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다. 4번. 다른 차에 끼어들기 예방 차원으로 앞차와 거리를 좁혀 운전했다. 정답. 3번.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경음기를 삼가야 하고 무리한 끼어들기는 사고의 원인이 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운전은 사고 위험이 높은 행위이다. 출발 전 목적지까지 운행 계획을 세우는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출발한 후에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다. 103번. 운전 중 라디오를 조작하는 경우 가장 저하되는 것은? 1번. 양보심. 2번. 도덕성. 3번. 자만심. 4번. 집중력. 정답. 4번. 해설. 운전 중 라디오를 조작하게 되면 집중력이 저하된다. 104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 자세로 맞는 것은? 1번. 방향 지시 등으로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린다. 2번. 급조작과 급제동을 자주 한다. 3번.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측하면서 운전한다. 4번. 다른 운전자의 법규 위반은 반드시 보복한다. 정답. 1번. 해설. 해설 급조작과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운전과 정확한 법규 이해가 필요하다. 105번. 안전운전을 위한 바람직한 운전 태도 두 가지는? 1번. 한적한 도로에서는 과속하는 태도. 2번. 초보 운전자를 배려하려는 태도. 3번. 터널 안에서 저속으로 진행하는 차를 앞지르는 태도. 4번. 교통 상황에 따라 미리 위험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태도. 정답. 2번. 4번. 해설. 과속은 항상 위험이 뒤따르며 터널 안에서는 절대로 진로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과 위험 예측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106번.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일 때에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한다. 2번. 긴급자동차가 뒤따라올 때에는 신속하게 진행한다. 3번. 교차로에서는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다른 차량에 양보하여야 한다. 4번.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주행 차량은 다른 도로의 주행 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정답. 4번. 해설. 긴급자동차가 뒤따라오는 경우에도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차로에서는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통행을 하여야 하며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차량은 다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07번. 교차로 진입 전방에 양보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서행하여 통과한다. 2번.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지 않고 통과한다. 3번. 다른 차량을 보낸 후 통과한다. 4번. 비상점멸 등을 켜고 통과한다. 정답. 3번. 해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08번.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의 운전 자세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상대방을 위해 신속히 진로를 변경한다. 2번. 비상전멸 등을 켜면서 진로를 변경한다. 3번. 방향 지시 등을 켜서 상대에게 알린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다. 4번. 다른 차량이 진로 변경을 할 때 같이 한다. 정답. 3번. 해설.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 방향 지시 등을 켜서 상대에게 알린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다. 109번. 도로에서 운전 시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은? 1번. 긴급 자동차가 뒤를 따라오는 경우 속도를 높여 같이 주행한다. 2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신속하게 통과한다. 3번.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한다. 4번. 전방의 차량을 앞지르고자 할 때는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한다. 정답. 3번. 해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110번 도로교통법상 서행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1번. 교차로의 신호기가 적색 등화에 점멸일 때. 2번. 교차로를 통과할 때. 3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4번.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정답. 3번. 해설. 1번. 일시정지해야 한다. 3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서행을 하고 통과해야 한다. 111번. 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가장 옳은 방법은? 1번. 가급적 앞차를 따라 진입한다. 2번. 녹색 신호에는 진입해도 무방하다. 3번. 적색 신호라도 공간이 생기면 진입한다. 4번. 녹색 화살표에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는다. 정답. 4번. 해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고속도로 진입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교통 흐름을 살핀 후 신속하게 진입한다. 2번.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주행 중인 차량이 있을 때 급진입한다. 3번. 진입할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뒤차를 생각하여 무리하게 진입한다. 4번. 가속차로를 이용하여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진입한다. 정답. 4번. 해설.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는 가속차로를 이용하여 점차 속도를 높이면서 진입해야 한다. 천천히 진입하거나 일시정지할 경우 가속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들어갈 공간이 충분한 것을 확인하고 가속해서 진입해야 한다. 고속도로 진입 시 본선 우측 차로에 서행하는 A 차량이 있을 경우 안전한 운전 방법은? 1번.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A 차량이 지나간 후 진입한다. 2번. 충분히 가속하여 A 차량의 우측 차로에서 앞지르기 하여 진입한다. 3번. 가속차로 끝에서 정차하였다가 A 차량이 지나가고 난 후 진입한다. 4번. 가속차로에서 A 차량과 동일한 속도로 계속 주행한다. 정답. 1번. 해설. 자동차,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 왜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 주행 중 안전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1번. 병목 구간에서는 앞차 뒤로 바싹 붙어 운전한다. 2번.
교통 소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운전한다. 3번.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 운전을 한다. 4번.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는 신속하게 통과한다. 정답. 3번. 해설. 없음.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도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 가장 안전한 운행 방법은 1번. 주변 상황에 따라 서행으로 안전을 확인한 다음 통과한다. 2번.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점멸하며 진입한 다음 서행하며 통과한다. 3번. 반드시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통과한다. 4번. 먼저 진입하면 최우선이므로 주변을 살피면서 신속하게 통과한다. 정답. 3번. 해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는 서행이 원칙이나 이러한 교차로에 교통이 빈번하거나 또는 장애물 등이 있어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먼저 진입한 차 넓은 도로의 차 우측 도로에 차 순서로 통과하여야 한다. 116번.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위험한 요인은 1번.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2번. 우측 차로 후방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3번.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 4번.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정답. 4번. 해설. 상충 지역을 알아보고 교차로에서의 차량 위험 요인을 찾는 것에 대한 능력을 알아본다. 4번. 점. 이 상충된다. 117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상황은 1번. 다리 위에서 서행하는 경운기를 자전거 운전자가 앞지르기 하였다. 2번.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때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가 앞지르기 하였다. 3번. 서행하는 앞 차량을 우측으로 자동차 운전자가 앞지르기 하였다. 4번. 정지한 차량을 자전거 운전자가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였다. 정답. 4번. 해설. 자전거는 우측으로 앞지르기가 가능하며 자전거의 보급률이 증가 추세임으로 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1번. 다리 위는 앞지르기 금지 장소. 2번. 앞지르기 방법 위반. 3번. 앞지르기 방법 위반. 118번. 비가 내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1번. 고인 물에 상관없이 통과한다. 2번.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한다. 3번. 감속 없이 통과하면서 고인 물에 주의한다. 4번. 전방의 차량 또는 물체에만 주의하여 운행한다. 정답. 2번. 해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일시정지 또는 속도를 감속 서행하고 물이 튀지 않게 주의한다.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1번.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가 이면도로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2번. 차량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번.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4번. 차량이 오는 것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답. 3번. 해설. 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들은 다른 차량들보다 작아서 차량 운전자가 보기 어렵다. 또한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120번. 운전 중 서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장소 두 가지는 1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번.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3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 4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정답. 1번. 4번. 해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는 서행을 하여야 하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 121번. 운전 중 보행자에 대한 배려로 옳은 두 가지는 1번. 보행자를 항상 배려하며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2번.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에서 감속하지 않고 주행한다. 3번.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야 한다. 4번. 이면 도로에서는 보행자보다 자동차가 우선이다. 정답. 1번. 3번. 해설. 운전 중 교통 약자인 보행자에 대해서는 항상 배려하고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 우선의 운전 문화를 정착해야 한다. 122번.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옳은 두 가지는 1번.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2번.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는 진입하는 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번.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면 긴급자동차가 진입한다 하여도 비켜줄 필요는 없다. 4번. 고장 차량 표지판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정답. 1번. 4번. 해설.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차는 주행하는 차에 대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주행 중 긴급 자동차가 진입하면 비켜줘야 한다. 123번. 다음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1번. 양보 운전의 노면 표시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2번.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 차량의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번. 일반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30m 전에서 신호 후 진로 변경한다. 4번.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속도를 내어 차간 거리를 좁혀서 운전하여야 한다. 정답. 2번. 3번. 해설. 양보 운전 노면 표시는 이며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124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1번.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2번.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좌회전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다. 3번.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4번.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정답. 1번. 4번. 해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125번. 다음 중 차의 통행과 관련하여 맞는 것 두 가지는 1번.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번.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번.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의 통행과 관계없이 신속히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4번.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서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자주 한다. 정답. 1번. 2번. 해설. 차의 진로를 진행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면 안 되고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
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자주 하지 않는다. 126번.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전자는 1번. 운전에만 집중하는 운전자 2번.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반복하는 운전자 3번. 자전거나 이륜차에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운전자 4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는 마음을 갖춘 운전자 정답. 2번. 해설.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에게는 배려와 양보가 중요하며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반복하여 운전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127번.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통과하려는 자동차가 보도를 통행하는 자전거를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행동은 1번. 보도는 자전거가 통행해서는 안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음기를 울리면서 진행한다. 2번. 자전거가 지나갈 수 있게 일시 정지하여 기다린다. 3번.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자전거가 오기 전에 신속하게 통과한다. 4번. 자전거가 양보하여야 하므로 먼저 진행한다. 정답. 2번. 해설. 도로 외의 장소로 가기 위해 보도를 통과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의 안전을 살피고 보행자나 자전거에게 양보하고 운행하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128번.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려 할 때 맞은편 차가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좌회전 중이다.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운전행동은 1번. 내 차 뒤를 살펴서 많은 차가 따라오면 그대로 직진한다. 2번. 직진이 우선이므로 경음기를 울리면서 먼저 통과한다. 3번. 일시 정지하여 좌회전 차량을 먼저 보내주고 안전하게 진행한다. 4번. 내 뒤차가 양보해 줄이라 믿고 먼저 통과한다. 정답. 3번. 해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교통 상황에 맞게 배려 및 양보 운전을 하는 것이 안전은 물론이고 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 129번. 바람직한 운전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1번.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에 대하여 경음기로 주의를 주는 자세. 2번. 여유 있는 운행 계획으로 준법 운전하는 자세. 3번. 저속으로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전조등을 전멸하여 재촉하는 자세. 4번.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를 나무라거나 위협하는 자세. 정답. 2번. 해설. 무단 횡단 보행자나 진로 변경하려는 차량에게는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과속은 항상 교통안전을 저해함을 인식해야 한다. 130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로 가장 맞는 것은 1번.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2번.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우선하는 자세. 3번. 다른 차보다는 내 차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 4번. 교통사고는 준법 운전보다 운이 좌우한다는 자세. 정답. 1번. 해설.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 나보다는 다른 차를 우선, 사고 발생은 운보다는 준법 운전이 좌우한다. 131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1번.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 2번. 혈중알코올 농도 0.07% 이상인 상태로 운전. 3번. 혈중알코올 농도 0.09% 이상인 상태로 운전. 4번.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 정답. 1번. 해설.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 132번.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감기약은 안전운전에 전혀 지장이 없다. 2번.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무조건 이상이 없다. 3번. 신경안정제는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4번. 마약 등의 약물 복용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정답. 4번. 해설. 약물,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33번. 운전자의 피로는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로가 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주변 자극에 대해 반응 동작이 빠르게 나타난다. 2번.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넓어진다. 3번.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진다. 4번. 치밀하고 계획적인 운전 행동이 나타난다. 피로는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지게 한다. 정답. 3번. 해설. 없음. 134번. 공주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공주거리가 길어진다. 2번. 빗길을 주행하는 경우에는 정지거리가 공주거리보다 짧아진다. 3번.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주거리만큼은 유지해야 한다. 4번.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한 거리가 공주거리다. 정답. 1번. 해설. 운전자가 피로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공주거리가 길어진다. 135번. 음주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1번. 반응을 빠르게 만든다. 2번. 인지력을 증가시킨다. 3번. 집중력을 저하시킨다. 4번. 운전 기능을 향상시킨다. 정답. 3번. 해설. 없음. 136번.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속도 판단을 잘못하게 된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은 1번.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2번. 주변이 탁 트인 도로에서는 실제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3번.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4번.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한 차를 주행 중인 차로 잘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1번.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빠르게 느껴진다. 2번. 주변이 탁 트인 도로에서는 실제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4번.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한 차를 주행 중인 차로 잘못 알고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37번.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비가 오는 날 운전하는 경우 2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3번. 차량의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4번.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정답. 2번. 4번. 해설. 공주거리는 운전자의 심신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주게 된다. 138번.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두 가지는 1번.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받는다. 2번.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받는다. 3번.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단순 음주 운전일 경우에는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4번.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음주 운전자가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정답 1번 2번 해설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일 경우에는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으며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운전자가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139번 음주운전 관련 내용 중 맞는 두 가지는 1번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호흡 측정을 할 수 있다. 2번 이미 운전이 종료되고 귀가하여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니다. 3번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금지 대상이다. 4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정답 3번 4번 해설 1번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2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에도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 140번 피로 및 과로, 졸음 운전과 관련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1번 도로 환경과 운전 조작이 단조로운 상황에서의 운전은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 운전을 유발할 수 있다. 2번 변화가 적고 위험 사태의 출현이 적은 도로에서는 주의력이 향상되어 졸음 운전 행동이 줄어든다. 3번 피로하거나 졸음이 오면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둔해진다. 4번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적어진다. 정답 1번 3번 해설 교통 환경의 변화가 단조로운 고속도로 등에서의 운전은 시가지 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보다 주의력이 둔화되고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 운전 행동이 많아진다. 아울러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둔화되어 졸음 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141번 질병, 과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1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번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3번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한다. 4번 처벌받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 142번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1번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2번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3번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한다. 4번 피해자와 합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3번 해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약물 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시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43번 장거리 운전 시 피로로 인한 졸음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운전 중 잠시 눈을 감는다. 2번 출발하기 전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한다. 3번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음식을 먹지 않는다. 4번 가끔씩 창문을 열어 차량 내부를 환기시킨다. 정답 1번 해설 졸음이 오는 신호가 오면 휴게소나 졸음 쉼터 등 안전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전하다. 144번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뒤차 운전자를 이 추돌한 경우는 1번 음주운전이 중한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된다. 2번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된다. 3번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4번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은 없다. 정답 2번 해설 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고 별도로 단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을 받는다. 145번 피로운전과 약물복용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두 가지는 1번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 2번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 능력, 반응 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다. 3번 마약 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다. 4번 마약 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정답 2번 3번 해설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 능력, 반응 속도의 저하와 졸음운전을 유발하기 쉽다. 마약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점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 146번. 다음 중에서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없는 것은 1번. 긴급제동 시 비상점멸 등 켜주기 2번.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접근 시 상향전조 등 끄기 3번.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4번. 앞차가 지연 출발할 때는 3초 정도 배려한다. 정답 3번. 해설. 보복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은 진로 변경 때 방향 지시 등 켜기, 비상점멸 등 켜주기, 양보하고 배려하기, 지연 출발 때 3초간 배려하기, 경음기 또는 상향 전조 등으로 자극하지 않기 등이 있다. 147번. 다른 운전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조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번. 맞대응하지 않기. 2번. 손들어 소통하기. 3번. 차로에 정차한 상태로 시시비비 가리기. 4번.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하기. 정답. 3번. 해설. 보복운전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조치 방법은 눈 맞추고 인사하기, 손들어 소통하기, 속도를 줄이고 비상점멸 등 켜기, 뒤따라가지 않기, 맞대응 않기, 하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하차하지 않기, 창문을 조금만 내리고 침착하게 말하기, 112에 신고하기, 블랙박스 등 증거 확보하기 등이 있다. 148번. 다음 중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120에 신고한다. 2번 112에 신고한다. 3번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에 신고한다. 4번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한다. 정답 1번 해설.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112 사이버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에 신고하면 된다. 149번. 보복운전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은 1번. 가능한 직접 대응을 하지 않고 안전한 곳에 정차 후 112에 신고한다. 2번. 상대 운전자와 큰 소리로 시시비비를 가린다. 3번.
상대방을 무시하고 과속을 하여 최대한 빨리 벗어난다. 4번.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정답. 1번. 해설. 보복운전 위험에 처하면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흥분된 상태이므로 잠시 운전을 멈추고 위험한 경우 112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150번.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여 급제동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1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번.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번. 1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정답. 1번. 해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에 의하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